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서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위해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서 매년 적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것이고요. 굳이 시험 준비생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지인이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바뀔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다라는 건 뭘까?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6과목을 봅니다. 1차에서 2과목, 2차에서 4과목 이렇게 6과목을 보는데 합격 기준은 개별 과목, 각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점수,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이게 바로 절대평가 방식인데 앞으로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그 인원에 맞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는 방안인 거죠.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워낙 공인중개사가 많다 보니까 그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좀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됐었거든요. 첫 번째는 시험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내자. 그래서 합격자 수를 좀 줄이자라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2년마다 한 번씩 보자. 현재는 1년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제 2년마다 시험을 보게 해서 역시나 합격자 수를 좀 줄이자라는 거였고 마지막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성적 순으로 합격을 시키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서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8월 16일 날 국토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이유는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국토부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많길래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일까?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개선 방안에서 자료로 썼던 그 데이터를 보면 2020년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47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한 사람들,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사람들이 약 11만 명, 그러니까 전국에 약 11만 개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거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작년에 약 15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아마 수능 다음으로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꿔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를 좀 조절하자, 합격자 수를 줄이자라는 게 정부의 주된 방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발표했던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험 방식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일부 또 얘기는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느냐. 새로운 공인중개사 진입을 제안해서 기존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계기는 사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입니다. 중개보수를 줄인 내용이죠. 근데 중개보수를 인하시키면 당연히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클 거니까 그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험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일지는 사실 국토부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중개보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언급한다고 해서 국토부 계획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제 중개보수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안을 놓고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해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 관련 법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인데 그 당시 하영재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했었죠. 2020년 12월 11일 날. 그 개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4조 자격시험에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항을 신설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 2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새 항을 신설했는데 부칙을 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법 조항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시험 방식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면 그 바뀌는 시점은 아마도 2024년부터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니까 이 법안을 그대로 써서 아마도 2024년부터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실제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그 날짜는 실제 법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2024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기존의 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성적순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절대평가 방식일 때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학원생,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원생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점수,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 방식이 되면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질 못해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겠죠. 경쟁자인데. 지금은 동료기 때문에 서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공부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합격 기준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은 공인중개사 생각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의 주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보라고 좀 권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곧 상대평가로 바뀔지 모르니까 절대평가할 때 최대한 빠르게 시험 보고 최대한 빠르게 시험에 합격하라고
권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개업 공인중개사와 기존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험 방식이 바뀌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더 많이 열리겠구나 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자료 중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자료가 있었어요. 국토부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매매 거래자와 임대차 거래자를 당사자로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점수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업무 처리할 때 그 신뢰성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했는데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100점 만점 중에서 먼저 공인중개사 전문성 점수는 50.7점 그리고 공인중개사 신뢰성 점수는 54.5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개업 공인중개사와 기존 공인중개사 저 포함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이용했던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밥그릇이 그대로 지켜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서비스도 더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정부, 국토부겠죠?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험 방식을 바꿔서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숫자를 조절하는 거는 이해하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보는 사람, 그 응시자가 늘고 있다는 것. 작년 한 해에만 15만 명이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달려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까? 간단하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하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20대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취업하기 힘드니까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40, 50대는 명퇴 이후나 아니면 경단자, 경력 단절자가 역시나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중개사 한번 따볼까? 이런 거고 60대 이상은 퇴직 이후에 역시나 일할 때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냥 시험 봐가지고 중개사 따서 한번 일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먹고 살 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숫자도 조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권유했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시험 봐볼까? 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영상 만들어 봤고요. 정말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빨리 취득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